오늘은 15번째 시간이에요. 15번째. 남자상, 두상, 머리, 이 상체 부분, 얼굴 포함해 상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서 윤곽을 뽑아난 후에 전체적으로 잡아갈 것 같아요. 얼굴 쪽을 집중적으로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간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때 보고. 산책을 안 하고 작업하기는 또 처음이에요, 오늘. 살다 보니까 이런 날, 저런 날도 오는군요. 날마다 하니까 진도가 좀 나가는 것 같죠? 처음 보신 분들은 이해를 좀 못하시는데, 자주 보았던 분들은, 아, 이제 조금 뭔가 빨리빨리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탄력이 붙으면 잘 나가는데, 놀다가 작업하려면 또안 돼요. 안 되고, 손도 굳고, 몸풀기도 좀 해야 되고, 조그만 작품부터 손대서 큰 작품으로 가는 어떤 그런 루틴이 아니면은 힘듭니다. 감각적으로 많이 떨어져 버려요. 할 수밖에 없게끔 딱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그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꾸준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 삶도 그러지 않아요?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배짱이처럼 있다가는 또 금방 추워지면 금방 느끼는데, 좀 나아지면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안주하려고 그런 게 있죠. 항상 처음처럼, 처음 마음먹은처럼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도운 기타, 우리 도운 멋쟁이 오셨는가요? 홍인혜님, 안녕하세요. 농사꾼들도 이제 좋은 시절 다 보냈네요. 농부들도 이제 봄 맞이하기 위해서 논도 좀 파야 되고 손봐야 되고, 도원 농부가 바빠질 것 같아요. 도원 가수, 도원 농부.
멋있는 직업인한테 농구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노래는 이제 취미라. 저도 이 조소가 취미로 하면 좋겠어요. 예. 취미로 하면 더 안 할 것 같아요. 예. 힘든 일이라는 거 아니까. 동사도 노래 부르듯 즐겁게 지으면은 저도 이 조소를 소조를 예, 노래 부르듯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하는데 항상 고민스럽죠. 두드러운 이유는 예, 더 단단히 제가 필요한 1cm 정도 두께를 원하기 위해서 예, 눌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두드러서 붙이면은 예, 더 잘 붙고 예, 더 단단하게 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면도 잘 잡아지고요. 그러려면 제가 쓰는 흙이 어느 정도 너무 말랑거리면은 작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흙에 물의 분포, 수분의 분포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작업하기가 이렇게 쳐서 눌러지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서로 잘 뭉치지고 위에 붙어지겠죠. 너무 마른 흙으로 붙이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힘을 덜 들게 하려면은 수분의 양을 좀 줘가지고 예, 말랑말랑 할 때 위에다 살붙임을 해놓으면은 이게 또 예, 안에 있는 본살에 붙으면서 그쪽으로 습을 전해주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그 마름을 천천히 예, 그러니까 이 소조는 예, 테라코타는 자연을 순응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연을 거스리면은 그만큼 힘들고 예, 자연을 따르면은 수월하다. 모든 일이 그러기는 하지만은 특히 이 흙 작업은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각보다는 소조는 자연을 더 순응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전에는 제가 서서 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서서. 왜냐면 이 다리에가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앉고 싶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걸으면서, 네. 걸으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걸어 다니니까 네. 서 있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네. 그게 또 저한테 큰 건강상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걷는 것이. 허리도 안 아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걸어서 자기 하체를 좀 단단하니 하체가 단단하면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 작품도 하체가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는데 하체를 비나가니 기다리지 않고 쌓아 올리면 무너지기가 쉽죠. 왜 얼굴 하다가 또 연미태를 하지? 이렇게 의문하신 분들 있죠. 한쪽 계속 하지 그랬지? 제가 착시가 나오니까 붙여도 이게 깊이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잘.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또 다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아래 내려가면서 작업을 번갈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려면 얼굴만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우아로 하는 것이다고 지금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하는 것이다고 이해해 주세요. 얼굴 하다가 보면은 밑에가 보이거든요. 못 봤던 부분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를 정도로, 예, 그런 느낌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살짝 다른 곳에 집중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예, 그때는 보여요. 하고 있는 작업. 비늘은 지금 밑에를 좀 덜 말림을 덜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다 안 벗기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벗길 이유가 지금 위에만 하고 있어놔서. 그럼요, 좋죠. 농사도 즐기면서 하면은 스트레스가 덜 받죠. 자연이 많이 지어주잖아요, 자연.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도 농사에는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지만은 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이란 것은 저희들이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전기로나 가스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장작가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지만이 그 불을 떼울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의 뭐 기압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껴야지만이 불 때는데 방법론에서 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대장들은 아주 그 가마에서 그 가마의 도요에서 아주 수준이 있는 분들이 불대장을 하지요. 그러잖아요. 그 많은 경험이 있어야지. 아 지금 가마 속의 현상들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나무를 더 열 것인가 언제쯤 더 해야 되는가를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뜬다고 해서 꼭 또 잘 불이 잘 돌아서 잘 익혀지면 좋은데
안 익혀줄 수도 있고 안 떼줄 수도 있고 수는 너무 많습니다. 이야기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늦게 사 들어가가지고 인사만 했는데 우리 장군님이 방송 끝났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네, 오늘은 네. 산책 안 하고 밥 먹은 날도 한 1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1년. 아침 산책 후에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산책 않고 예, 날로 먹어가지고 별로 아, 이런 날도 있는구나 있구나.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아유, 날짜 너무 잘 갑니다. 봉급 받으신 분들은 날짜 안 간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는데 봉급 주는 사람 봉급 주는 사람들은 날짜가 너무 빨리 가요.
신부님 어서 오세요.